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우리의 나라가 바뀌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사단의 종노릇 하는 불행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은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태어난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종으로 살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자기들보다 강해질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 곧흑이기와 벽돌 굽기와 흉겨운 바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강해 버리게 하였어요. 바로 이런 시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죽지 않도록 물에 뜰 수 있는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기를 넣어 강가에 풀숲 사이에 숨겨놨어요. 아기 모세는 마침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온 이집트 왕의 딸을 발견했고 이집트 왕의 딸은 모세를 불쌍히 여겨 왕궁으로 데려가서 키웠어요. 모세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종에서 왕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 왕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들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함께 고백해요.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나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예요. 함께 고백해요.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